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선언했습니다. 국방부 청사 2층에 새 집무실과 회의실 등이 함께 들어섭니다. 1층에는 기자실을 만들고 청사와 공원을 이어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청와대를 국민에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은 졸속과 날림의 이전 계획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.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2, 3일 내에 1천만 명을 넘을 전망입니다. 정부는 또 다른 먹는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의 사용을 긴급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경북 경주의 한 이류장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. 바위와 흙이 쏟아지면서 장터를 찾은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